자, 세종의 분노. 아니, 세종이잖아요. 세종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옆에는 무슨 책인가?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입니다. 향약집성방. 세종이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향약집성방은 세종이 우리나라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우리나라 풍토에 적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이런 생각하에 재민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고자 향약집성방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특히 향약집성방 서문에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중국 의서에 나오는 값비싼 약재들을 입수하지 못해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약재들이 많이 나니까 이걸 잘 소개하면 이것이 유교적 인정, 유교에 바탕한 너그러운 정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사건인데요. 제목이 학사 권채의 여종, 덕금, 덕금이 여종의 이름이었나 봐요. 학대해서 살인을 한 사건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블로그에, 어느 개인의 블로그에 소개된 글을 보고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입에 담기조차 힘들죠. 선고문을 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다음에 그것도 연쇄적으로 여러 명을 살해했다. 저는 이런 일이 세상에 정말 있었다니 하고 자료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 향약 집성방 서문인데, 향약 본초, 우리나라에서 본초, 그리고 포제법을 첨부하여 도합 85권을 만들어 올리니, 향약 집성방이라 명명하고 간행하여 널리 전하게 하실 때, 신, 본인, 권체에게 명하여 서문을 쓰게 하셨다. 이게 같은 사람인가요? 권체. 저 권체가 간절히 생각하건대, 임금의 도는 너그러움. 너그러움을 이렇게 강조하고 막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이건 한약, 연구원에서 번역한 자료입니다. 제가 보면 모든 레퍼런스를 미리 달아놓으니까 저 퍼더 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 보십시오. 더 흥미롭더라고요. 권채는 세종시대의 문신이자 집현전 학자였습니다. 그 문장을 굉장히 잘 썼나 봐요. 그래서 향약집성방의 편찬도 맡았고 또그 향약집성방 서문을 쓰도록 세종이 명령을 내린 거죠. 이 향약집성방 서문을 쓴 권채와 이런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권채랑은 과연 동일 인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하나하나 뒤져봤더니 뭐 옛날처럼 책을 뒤지는 게 아니라 쉽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조판서 노환이 길에서 한 산회종이 무슨 물건을 등에다 업고 가는데 그 물건이 사람의 형용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람도 아닌 게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 있어서 괴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불러서 세운 겁니다. 이 권체의 노비가 이 죽어가는 시체를 등에 업고 땅에 파묻으러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검사쯤 되나요? 한테 길에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누구냐, 이게 뭐냐 하고 사정을 물으니까 자기가 이 권체라는 이 양반의 노비다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이게 8월 20일 기사예요. 다음에 보니까 나는 권체를 성질이 안 좋나고 자세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점점점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체의 노비가 동일인물임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 권체의 노비가 그 시체를 업고 가던 거죠. 나흘 뒤입니다. 8월 24일. 보니까 내막을 이제 다 조사해서 밝혔습니다. 20일 날 체포했는데 나흘이면 모든 내막이 나옵니다. 이 조선시대에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 그 여종 덕금이가 할머니가 아팠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파서 간호하러 가야겠다고 휴가를 냈답니다. 당시에 이렇게 휴가를 정식으로 발급받고 이제 종들이 휴가를 갔는데 이 부인이 이 권체를 이렇게 질투했었대요. 왜냐하면 그 덕금이가 권체를 질투한 게 아니라 덕금이를 질투했었대요. 왜냐하면 그 덕금이가 권체의 첩이었다고 합니다. 여종이면서 또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래서 너무 그 미운 마음에 다른 남자와 간통하러 간 거다라고 이제 좀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권채가 이제 발에다 이제 고랑을 채우고 방에다 가둬놓은 다음에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여종이 여기서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좋을 게 없다. 고통을 줘서 저절로 죽게 하자.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데 권채가 그랬는지 아니면 권채 부인이 그랬는지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똥과 오줌을 먹게 했대요. 근데 똥이랑 이런데 구더기가 생겨서 덕금이 먹지 못하니까 침으로 항문을 찔러가지고 억지로 그 구더기까지 먹게 하고 했답니다. 근데 이게 한참 그렇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제 종을 시켜서 그 덕금이를 파묻으러 가던 길에 형조판사한테 딱 걸린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아까 그 블로그에서 본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권치의 일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0일 날그 종을 잡아서 덕금이를 발견했고, 나흘이 지나서 상황 판단을 했고, 27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권치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의 사이의 일이지만, 여기 밑줄 짝입니다. 종과 주인의 사이의 일이다. 바꿔 말하면 종과 주인의 사이의 일이라면 똥을 먹이고 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노비가 스스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 국가에서 알아냈으니까 또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9월 3일 달이 갔네요. 그 형을 내렸는데 권체는 곤장 80대, 아내 정씨는 곤장 90대 이렇게 형을 내립니다. 그 집현전 학자에게. 근데 권체는 이제 식구들도 많고 이제 줄이 좋은 거죠. 청와대에 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지 그 직책을 빼앗기는 걸로 형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가 다시 또 세종이 불러서 나중에 3년 뒤에 향약집성방에 그 서문을 쓰게 합니다. 실제 뭐 벌다운 그 벌을 받지 않은 거죠. 예, 사실 살인 사건인데. 9월 4일날 이제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그랬나 봐. 이게 한낱 종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현전 학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게 형벌을 하는 게 맞는 일이냐 그랬을 때 이제 세종이 그 엄격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계집 종이라 할지라도 이미 첩이 되었으면 첩으로서 대우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세종은 이렇게 좀 낮은 위치에 있어도 철저하게 백성을 평등하게 다루는 좀 그런 경향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집 종이일지라도 첩이 되었으면 이 얘기를 보면 첩이니까 이렇게 벌을 내리지 또 종이었다면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연쇄살인 사건으로 어느 개인의 블로그에서 보고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다 뒤져보면서 야 이거는 꼭 의료일 시간에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는 얘기가 뭘까요? 이 사건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자 이런 일이 많잖아요. 내가 내 애한테 어떻게 하는 당신이 뭔 상관이야. 저 자랄 때마다도 부부싸움하다가 막 칼을 들고 있어도 경찰이 오면 다 그냥 집안일이라고 가버렸거든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실제로 옆집에서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면 바로 끌려가죠. 그럼 옛날에 아버지는 부도덕했고 지금의 아버지는 더 도덕적인가요? 윤리적인가요? 또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겪은 건 아니고요. 제 환자가 변호사였는데 저한테 관련 자료를 부탁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아이들 꼬추 만지고 그런 게 보편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 사진이랑 찾아줬어요. 돌사진 막 꼬추 물고 찍고 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꼬추를 만지거나 했을 때 그게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간 잡혀 들어가게 바뀌었죠. 그러면 저 자랄 때 80년대 할아버지들은 비윤리적이었을까요? 자,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왼쪽은 노예 상인이죠. 노예들은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미국 펜실베니아 광산, 탄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탄광은 일을 하려면 조그만 구멍을 파는 게더 효율적이잖아요. 어른이 들어가면 큰 굴을 파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광산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당시 광산에서는 메탄가스 폭발 사고, 붕괴 사고 이런 게 엄청 많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수십 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음식이 없겠죠. 이렇게 보신탕 즐기시나요? 저는 병원 근무할 때 저는 즐기진 않는데 많이 가서 먹었어요, 솔직히. 옛날이니까 근처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수육만 먹는다고 혼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람 문개를 안락사시켜야 되나? 사람은 그냥 살짝 문게 아니라 상처가 나서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물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물려난 성향이 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 문개 안락사시켜야 하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락사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의견들이 많이 다르죠. 이런 윤리적 판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이 얘기도 한번 보죠. 노예가 있는데, 흑인 노예가. 주인집 딸이랑 사랑을 나눴다든지, 혹은 옆집 귀족의 자제를 폭행했다든지, 그러면 이 노예를 죽이거나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게 주인 마음대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행위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높여 들어와서 권체의 얘기까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권체가 당시에 노비이자 첩이었던 덕금이를 그렇게 고문하고 학대한 것이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시면 옛날에 귀족 처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귀족 처녀들이 노예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었대요. 왜냐하면 노예는 개랑 똑같으니까. 만약 개를 안락사시켜도 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노예도 옆집 아이를 물었다면 때렸다면 안락사시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여기서 보면 노예가 있어도 내가 발가벗고 다닐 수 있는데 진심으로 이 사람들은 아무런 윤리적인 갈등이 없었을 겁니다. 노예나 종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인다 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사실이 그 윤리적인 정당성을 이거보다 더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노예 앞에서 옷을 벗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진심으로 그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윤리적 기준은 너무너무나 다르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